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EULCS 썸머 스플릿 오늘은 그 8주 1일차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미갈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좁쌀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주까지 해서 인터리그 기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룹 A와 그룹 B의 대결은 끝났고 이제 그룹 A는 그룹 A끼리 그룹 B는 그룹 B끼리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시 원래 본인들의 그룹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전까지는 뭐 상대 그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양대 그룹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그룹별로 순위 변경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는 그룹 안에서 대결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확확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NA 같은 경우에는 9주차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EULCS는 10주차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8주차 포함해서 3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곧 있으면은 플레이오프 진출팀 그리고 잔류팀 그리고 승강전에 가야 될 두 팀까지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팀들이 아주 긴장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어떤 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체 랭킹 그리고 엔트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 A 그룹 B 랭킹입니다. 먼저 그룹 A 1위에는 프나틱, 2위에 G2 스포츠, 3위에 미스피츠, 4위에 로켓, 5위에 NIP가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룹 B입니다. H2K, 스플라이스, 또 3위에 유니콘 서블러브, 4위에 팀 바이탈리티, 5위에 미스테리스 몽키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룹 A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냥 순위에 맞게 승패가 나누어져 있고 그룹 B는 아직도 치열한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승점상으로 1, 2, 3위가 나뉘어 있긴 한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동 1위로 랭크가 되어 있어요. 누가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기 세트 스코어는 결국에는 이제 다 동률일 때만 마지막에 세트 스코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는 승패로 나뉘어질 때가 온 거예요. 자, 매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미스터리스 몬키스와 팀 바이탈리티. 그리고 두 번째 매치, G2 스포츠와 NIP, 닌자스 인파자마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1세트가 정말 놓칠 수 없는 경기죠. 2세트는 G2가 이기냐 못 이기냐가 중요한 경기이지만 네. 1세트는 어느 팀이 이기건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첫 번째 매치 양팀 엔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스테리스 몽키스, 키키스, 어메이징, 코즈큐, 유키 그리고 드림즈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카보차드, 조코, 뉴덕, 스틸백 그리고 밴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이 팀 하면 중요한 선수 요즘 살짝살짝 기세가 오르고 있는 코즈큐 선수죠.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는 코즈큐 선수와 키키스 어메이징 셋이 얼마나 경기를 잘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고 팀 바이탈리티는 이제는 뉴크덕이에요. 여태까지는 조코가 실수를 반복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네. 거의 다 고쳐졌거든요. 이제는 뉴크덕이 캐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은 미드 대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자 일단 그룹 B 4, 5위 지금 막판에 몰려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요. 확실히 이제 그룹 A와는 다르게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3위와 4위의 격차는 상당히 나고 있는데 4위와 5위 간의 격차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수준이죠. 그냥 네. 한 경기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스테리스 몽키스가 2승 7패로 5위 그리고 바이탈리티가 3승 6패로 4위이기 때문에 지금 1승 차이밖에 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이긴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스 몽키즈가 이긴다면요. 정말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죠. 미스테리스 몽키스가 이기면은 바이탈리티와 동점으로 같은 공동순위가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바이탈리티가 이기다면 이제 2승 차이로 좀 벌려내면서 뭐 거의 잔류하는 거에는 확정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 남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경기예요. 예. 확실히 잔류를 하느냐 아니면 승강전에 가서 2부 리그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대결을 하느냐 너무나 너무나도 큰 차이이기 때문에 두 팀 오늘 진짜 사활을 걸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오늘 경기가 승강전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몽키스 같은 경우에는 미스피치와의 대결에서 지난 2-0으로 패배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상대가 미스피치였고 미스피치가 워낙에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질만했죠. 일단 미스피치는 미스피치를 얘기를 떠나서 네.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는 그냥 본인들 하던 대로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좀 더 나아진 경기력, 그때보다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줘야만이 바이탈리티를 이겨내면서 승강전 대결을 이제 혼돈의 두간위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치열한 강등권 싸움을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대인 바이탈리티인데요. 지난 G2와의 대결에서 또 2-1로 패배. 와, 양팀 모두 지난주에 좀 패배를 했었어요. 일단 양팀 다 모두 2-0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어느 한쪽이라도 이겼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둘 다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야말로 정말 진검승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네, 4위냐 5위냐 이 이후의 대결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집중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바이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은 대진이 H2K 그리고 유니콘스 오브 러브 스플라이스 뭐 그냥 1, 2, 3위 대결이 남아있고요. 최악의 일정이죠? 맞습니다. 예,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스테리오스 몽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은 대진표 가지고 완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이후에 두 팀이 8주차 이후에 9주차 10주차에서 이긴다? 이게 말이 쉽지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난이도인 건데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거기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몽키스가 이긴다면 지금 세트스코어는 차이가 있어도 매치 승점상으로는 동률이 될 것이고 이후에 다 패배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땐 진짜 세트스코어 승점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보단 바이탈리티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는 무조건 오늘 경기 잡고 남은 세 팀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잡아내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승강전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의 이 바이탈리티와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이후의 경기에서 이겨도 승점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기기도 어렵고요. 반대로 바이탈리티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아 승강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만사 오케이죠. 네. 일단은 다음 시즌을 기약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스프링 때도 뭐 그룹의 4위로 일단 잔류를 했었는데 서머 때도 지금은 그걸 노리고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3위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업 지금 미스테리오스 몽키스와 팀 바이탈리티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몽키스 경기를 볼 때마다 뭐 아까 이제 코즈큐 선수 좀 네.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키키스 선수가 항상 기대가 돼요. 아, 이 선수가 약간 좀 좀 다양한 챔프폭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죠. 뭐 아투룩스도 보여주고 뭐 모데카이저도 보여주고 정말 다양한 챔피언 폭을 자랑하고 있는 키키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떤 챔피언으로 탑에서 뭐 지금 상대는 카보차드 선수죠. 카보차드 선수와 라인전 펼치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일단 키키스의 경우에는 5픽으로 돌리는 것이 미스테리오즈 몽키즈에서는 가장 좋겠죠. 확실히 그 다양한 챔피언 폭을 무기로 쓰려면 돌리는 게 제일 낫겠죠. 네. 네. 일단 이 선수 하면은 뭐 기억에 남는 챔피언이 카밀, 모데카이저 이런 파괴력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이런 챔피언들은 후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위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는 전략적으로 탑픽을 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탑픽을 좀 숨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즈큐 선수가 좀 나아진 듯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또 미스피츠와의 대결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예전보단 잘했습니다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즈큐입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육덕 선수와의 상대는 상대해서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딜 AD 캐리가 대결은 스틸백 선수와 유우키 선수인데 요즘 스틸백 선수가 예전에는 뭐 바위계라는 별명도 있으면서 뭐 옆에서 그냥 11호 골랐을 때는 사냥 계시만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스틸백 선수가 바위계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괜찮은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항상 무난해요. 예. 이 선수는 항상 무난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이제 씻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미 씻고 있는 중이고 결국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증명해내야 되겠죠.
아 이거 뭐 계속 나오자 미드코고 뭐. 예. 근데 확실히 저 경기 때 임팩트가 대단했어요. 그쵸. 벤픽 창에서부터 눈을 끌더니 라인전이면 라인전, 한타면 한타 다 잘했었거든요. 자 지금 바이탈리티 선수진의 모습을 일단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히 이제 그만큼 뭐 오 이번에는 몽키스인데 저 로켓과의 대결이었죠. 일단 로켓과의 대결에서는 분명히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도 괜찮은 플레이를 했습니다만 뭔가 조금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더 발전할 여지가 보였고 그 부분을 채워와야만이 채워왔어야만 오늘 바이탈리티와의 대결에서 또 승리를 점쳐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항상 몽키스 얘기할 때 또 닌자스 파자마스 그룹 A조의 5위 팀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NIP랑 오 근데 지금 몽키스 엔트리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NIP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몽키스가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죠. 네. NIP는 이제 자력으로는 무엇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나건 승강전 가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NIP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겨내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이탈리티의 지금 엔트리가 나오고 있죠. 가보차드 조커 뉴크덕 스틸백 그리고 벤더 선수까지. 이게 이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에서는 어쩔 때는 저렇게 이제 옛날 엔트리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선수들 이제 그 영상 찍은 걸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오면서 엔트리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때그때 차이가 좀 있어요. 확실히 이유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죠. 상대적으로 북미에 비하면 약간은 퀄리티가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네, 퀄리티가 좋을 땐 좋은데 그걸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죠. 오락가락해요. 네, 자 경기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업 미스트리스 몽키스와 바이탈리티 대결. 왼쪽이 몽키스, 오른쪽이 바이탈리티입니다. 자 일단 몽키스에서는 탐켄치벤, 그 바이탈리티에서는 자크벤이네요. 당연히 잘라줘야 되는 자크죠. 그렇죠. 자크의 경우에는 뭐 열어줬다가 당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배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몽키스에서는 앨리스 벤, 그리고 바이탈리티는 초가스까지 벤을 했습니다. 자 근데 초가스는 요즘 이제 7.14 패치 들어오고 나서 뭐 벤이면 벤, 픽이면 픽 네, 거의 높은 확률로 매번 경기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7.14답게 마오카이까지 밴됐죠. 네. 7.14에서 자주 나오는 챔피언들 보면은 뭐 정글은 앨리스나 카직스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디리센 드락사르의 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챔피언이거나 앨리스처럼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갱킹으로 무언가 영향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챔피언 그리고 마오카이와 초가스같이 탱커류 중에서도 현재 탑급 평가를 받고 있는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죠. 네. 자 그리고 몽키스에서는 일단 케이틀린 네, 여기 케이틀린이 살아있다 보니까 바로 챙겨갔습니다. 일단은 케이틀린보다 다 위협적인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러면 브라움스의 조안이 조합 가나요? 자 일단 브라움까지는 가져갔고 오 세주아니가 아니라 그라가스로 갔네요. 네 확실히 브라움 세주아니 조합이라는 게 그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일단은 CC가 좋은 조합은 없습니다만 예. 그런 조합일수록 팀워크와 개인 기량이 중요한 조합이거든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조합이라면 궁극기를 통한 연계가 훨씬 더 쉽습니다. 즉 그런 조합을 사용한다면 강팀이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세주아니와 브라움 조합은 강팀이 쓰는 게 강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어서 일단 자르반 가져가는 몽키스. 저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EU에서는 계속 탑으로 쓰고 있지만 NA에서는 정글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르반 또한 제풀거인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한타 때 기여도를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정글을 가더라도 자르반이 정글로 기용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런들? 오? 정말 모르죠. 트런들이라면 탑 정글 서폿이 기용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브라움을 상대로 서포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키키스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다른 선수도 아닌 키키스라면 그렇죠. 네, 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일단 이전에는 저 트런들이 서폿으로 지금 LCS 썸머 때 한 번 모습을 보인 적은 있었는데 오늘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바이탈리티 트리스타나 락이 냈고요. 트리스타나 또한 7.14에서 굉장히 흥하고 있는 원거리 딜러죠. 일단 딜로스 구간이 예전만큼 심하지도 않거니와 라인전 또한 옛날만큼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코어, 3코어 띄우기 시작한 트리스타나의 캐리력을 막을 수 있는 챔피언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또 슈퍼 하이퍼 캐리가 가능한 원딜 중에 하나니까요. 마침 또 자르반 같은 픽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픽이 되었고요. 네 확실히 뭐
기창으로 들어오든 대격권 찍든 로켓 점프 등으로 회피기를 또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바이탈리트가 지금 카시오페아를 밴하고 있는데 예. 저라면은 지금 미드에서 갈리오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탈리티의 경우에는요. 트리스타나 원맨 캐리 조합 가도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밴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아무래도 네. 네. 밴을 하지 않고 마침 자르반 갈리오 조합을 뺏어올 겸 갈리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력한 탑 라이너 가져가면 되거든요. 카밀이라던가 아니면 럼블이라던가. 네. 근데 그 자르반 갈리오를 일단 밴으로 끊고 본인들은 다른 챔피언을 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몽키스에서는 루시안에 이어서 르블랑까지 밴했고요. 자, 일단 무난한 미드 라이너 중 한 명인 코르키를 가져가네요, 바이탈리티. 그렇죠. 뉴크덕의 경우에는 코르키 굉장히 자신 있어 하고 상대가 가져가더라도 코그모로 카운터 친다는 자신감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이어서 몽키스입니다. 자, 이제는 4, 5 픽 모두 보여주면서 조합 완성시켜야 되는데 세주한 이쪽에서 가져가나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의 조합이 굉장히 단단하긴 하거든요. 코르키만 어떻게 집중적으로 견제해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면은 중반 타이밍에 한타는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블라디미르로 마무리를 했네요. 이거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그냥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너네 어차피 투원딜 할 거지. 우리는 투원딜 잡는 조합 하겠다. 받아치는 조합이 아니라 들어가는 조합 완전하게 제대로 골라왔거든요. 그렇네요. 자르반 들어가고 블라디 들어가고 세주안이 들어가고 다 뛰어갑니다. 트럼프까지 네.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원거리 딜러를 못 녹이느냐? 아니거든요. 블라디미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장만 하면 딜러진들 다 진짜 뭐 부들부들하면서 한타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바이탈리티는 탑에서 예, 쉔도 괜찮은 선택지이긴 합니다만 좀 더 넓게 넓게 받아칠 수 있는 챔피언을 고민해서 찾아보는 게 나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쉔이 아니었다면 예. 어떤 챔피언을 고르는 게 좀 괜찮았을까요? 일단 고민을 지금부터 해봐야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받아치는데 특화된 챔피언이라면은 럼블도 있거니와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좀 더 이제 스플릿 푸시가 가능한 챔피언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예 이제 한타각을 잘 안 주는 쪽으로. 그렇죠. 예. 블라디미르 상대로 뚫어낼 수 있는 자르반 상대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챔피언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해서 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좀 더 파고 들어와서 예, 투딜러를 물어내고 싶은 몽키스와 그리고 투딜러의 힘으로 좀 게임을 풀어가고 싶은 바이탈리티의 대결이네요. 양 팀의 조합은 일단 코르키가 핵심입니다. 코르키가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이탈리티의 조합은 빵딜이 될 수도 있어요. 트리스타나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세 네. 번째 코어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딜이 그렇게 강한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장의 시간이 딜. 좀 걸린다는 거죠. 네. 그 전까지의 타이밍을 메꿔주는 존재가 바로 코르키인데 예. 그 코르키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 바이탈리티는 말 그대로 빵딜 조합이 되고 하필이면 미스테리어즈 몽키즈 자체가 탱킹 능력이 우수한 챔피언들 어그로 핑퐁 능력이 우수한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한타에서 거의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타이밍의 교전을 벌인다면요. 그러니까 코르키 빵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교전을 연다면 한타에서는 거의 대부분 몽키스가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위험할 견적이 나오질 않아요. CC에 다 맞더라도 터질 일이 없습니다. 또 바이탈리티의 CC에 몽키스가 다 맞아도 그 상황만 코르키의 성장을 좀 억제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예, 게임을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코르키만 어떻게든 견제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경기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EULCS 8주 1일차 첫 번째 매치 몽키스와 바이탈리티 대결 1세트입니다. 왼쪽 블루팀이 몽키스, 오른쪽 레드팀이 바이탈리티입니다. 자, 과연 말씀해주신 그 전략대로 몽키스가 풀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바이탈리티가 코르키를 성장을 시키면서 계속 딜로 찍어 누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탈리티의 경우에는 그냥 라인전 무난하게 하다가 쉔이 6레벨 찍고 나서 상대 오는 거 받아치고 주도권 잡으면 먼저 들어가서 4인 다이브 5인 다이브 노려보는 거죠.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는 1대1 라인전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넣고 정글러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코르키 압박하고 시야 장악하고 쉔 궁극기 헛돌게 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좀 더 일단 많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건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예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버텨내면서 성장해야 되는 게 지금 바이탈리티고요. 네. 근데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승률이 코르키를 견제했다면은 뭐 막말로 8대2, 9대1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코르키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5대5, 뭐 6대4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굳이 뭐 더 좋은 방법 내버려두고 어려운 길로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반에 압박을 많이 하겠죠. 네. 자, 일단은 그라가스는 칼날부리 스타트, 그리고 지금 세주아니는 레드버프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바텀 라이너가 리시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인을 먼저 치는 쪽은 바이탈리티의 보십니다. 자, 견제부터 먼저 때리고 있죠. 자, 먼저 견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케이틀린과 트리스타나의 기본적인 라인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리스타나의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한 뒤에 평타를 많이 넣어가지고 스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딜 교환 단계에서는 초반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런들 또한 브라움 상대로 라인전이 꽤 강한 편이거든요. 트런드는 서포터 포지션을 받고 있어도, 서포터 포지션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도 약간은 반쯤은 탑솔로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딜 교환에 있어서 오래 싸우는 것은 항상 피해야 되겠죠. 오, 일단 미드 쪽에서 살짝 교전이 있었고요. 딜 교환 좀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코르키가 예. 불리합니다. 코르키의 경우에는 마나 코스트를 사용하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일단 저렇게 라인을 어설프게 미는 상황이 되면은 제 아무리 블라디미르일지라도 갱호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다 보니 예, 항상 조심해야 되겠군요. 자, 탑 쪽에서 자르반가쉔 어메이징의 세주안이 달게. 오! 앞쪽 귀창 도우세요. 탑의 경우엔 키키스가 탑 오차들 압도합니다. 왜? 원래 쉔대 자르반 구도가 저렇게 되는 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르반이 일방적으로 쉔을 공격하고 있어요. 부럽네요. 그리고 그 덕분에 체력 차이 계속 벌려져 있고요. 마침 그라가서도 바텀 쪽 동선을 잡았기 때문에 탑 커버도 불가능하고요. 왜 일단 지금 빠르게 귀환 어? 하려다 말았습니다. 저 선택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인 거거든요. 이거 바텀도 근데 와드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눈치는 챘어요. 봤어요. 눈으로 거기, 봤는데 예, 탑부터 봐야죠. 이거 아 세주안이가 일단 아 이거 서지 망했어요. 오. 야, 다시 갈 수도 있나요? 아, 타워 두 대를 맞아서 안 되겠네요. 아, 더 못 들어가는군요. 이게 세주아니가 네. 패시브로 인해 순간적으로 올라가 있는 방어력을 믿고 먼저 들어갔습니다만 쉔의 도발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총 타워를 4대, 5대를 맞추다 보니까 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탈리티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긴 보았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쉔은 전멸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잘 넘겼습니다. 타이밍을 정말 깔끔하게 넘어갔죠. 예. 일단 그 사이에 조코가 보스를 노리는 플레이는 뭐 유효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선수들이라면은 그냥 트런들로 이제 그냥 크라가스 배치 기둥으로 끊어버릴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군요. 네, 트리스타나 점프도 가능합니다. 예. 그냥 이동기는 트런들 잘하는 선수들은 다 끊을 수 있어요. 마침 LCS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냥 CS인가요? 이브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트랄 선수도 잘 끊거든요. 잘 네. 끊거든요. 자, 일단 바텀 쪽에서는 계속 몽키스 쪽에서 라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케이틀린이 견제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좀 빼주고 있고요. 자, 어메이징 선수는 위쪽 들어가 수정 좀 터뜨리고 일단 시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CS 같은 경우에는 정글 쪽에 차이가 좀 있다 보니 글로벌 골드는 약간이나 바이탈리티가 앞서고 있네요. 아, 불교환 세게 가네요. 오, 이래가지고 네. 요즘 트런들 고르는 것 같거든요. 그냥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때리고 봐요. 트런들의 경우에 라인 유지력이 너무나도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냥 물약 하나만 먹어도 남들 두 개 먹을 만큼 체력이 깎여 있더라도 다 차죠. 라인전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전제하에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다면 저런 플레이하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모든 근접 챔피언들의 공통점인데 주도권도 잡지 않고 저런 플레이하면은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자, 도발 넣어주면서 그렇죠. 원래 이런 식으로 딜교환하는 게 쉬운이거든요. 네. 자르반이 딜교환은 원래라면은 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서야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딜교환 초반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이브 갱킹 잘 회피하면서 이득을 봤던 게 카보차되었습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는 0킬 대 0킬 뭐 서로 전사자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양측 다 나쁘지 않은 구도예요. 근데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는 조금 더 본인들이 유리했으면 좋겠다 정도인 상황이죠. 그리고 일단 지금은 팽팽합니다.
그 유리한 구도를 살리는 타이밍은 언제쯤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세주안이가 이제 곧 6레벨을 찍거든요.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탑을 공략해야 되는데 키키스가 만화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면 또 한 타임 날아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자르반의 만화 관리가 잘 돼 있고 체력 관리가 잘 돼 있다면 저 쉐넬 노리면서 스펠이라도 한번 빼보고 다음에 쉐넬 한번 더 압박해서 잡아낸다면은 그대로 그냥 이득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쉐넬 상대하는 데 있어서 기초는 당연하게도 쉐넬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쉐넬이 다른 곳까지 못하게 쉐넬 노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자르반의 순간이동에 돌 때까지는 파밍 위주로 하다가 순간이동에 도는 타이밍에 미드나 바텀을 노리겠지만 야, 일단 대격병 그냥 넣어버리면서 의미 없었죠. 네,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저런 플레이 또한 상대방에게 턴을 넘겨주는 플레이예요. 좀 아쉬운 플레이죠, 키키스. 그렇군요. 일단 옆으로 와드가 되어 있었지만 네, 일단 레드버프 카운터하는 조커입니다. 약간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기창 콤보를 쓰더라도 저것보단 섬세하게 아껴서 쓰거든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저건 궁극기예요. 너무 쿨하게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궁극기를 아껴서 로밍을 가던가 쉔의 궁극기를 빼던가 뭐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궁극기였는데 네. 아쉽게 사용되었고 이번엔 보티오가 올라오네요. 그렇죠. 일단 쉔을 상대로 자주 나오는 이유의 운영이죠. 라인 스왑입니다. 그리고 탑 타워 압박까지. 근데 이거 몰라요? 하이탈시도 왔거든요. 미스테리오즈 모키즈 진짜 잘못 밀면 큰일납니다. 쉔이거든요. 네. 자 도발 맞췄고요. 끌려갔죠. 소총 당겼고. 자 근데 다음 지금 좀 아파요. 네? 스펠 손에 많이 봤어요 몽키스 지금. 이거는 그냥 바이탈리티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스펠을 그라가스 궁극기 하나 써서 상대의 전멸 두 개의 탈진에 힐까지 스펠 네 개나 뽑았네요. 네. 딜링 하고요. 와 이득 많이 봤습니다 바이탈리티. 어떻게 보면은 몽키스가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안 죽어도 손해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펠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정글러와 서포터의 스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네. 바텀 교전에서 자르반이 이제 순간이동을 활용해가지고 갱을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자르반이 이제 쉔의 궁극기와 맞물려가지고 바텀 교전에 합류해서 교전을 내려면은 보티오 또한 스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티오의 스펠이 빠졌기 때문에 자르반은 바텀에 로밍 갈 방법이 없어졌고 그럼 결국에는 세주아니와 함께 쉔을 노려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여의치 않죠. 즉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는 이대로 물 흘러가듯이 파밍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그렇다고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아주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유리한 타이밍을 좀 놓친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되는 것 뿐이죠. 똑같이 크더라도 미스테리오즈 몽키즈 쪽이 좀 더 편해요. 바이탈리티는 이런저런에도 투원딜이기 때문에 실수 한 번 한 번이 치명적인 챔피언들이거든요. 열 번 잘하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 지는 조합이 바로 투원딜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몽키스가 좀 더 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기다렸다가 눈치껏 기다렸다가 상대 네. 딜러진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했다. 이기는 거예요. 안 됐다. 져야죠.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심플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코르키랑 트리스타나를 먼저 노려서 쫓아낼 수 있느냐 잡아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게임 시간이 9분 50초 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커는 미드 쪽 우선 움직이고 있고 딜교환은 당장은 자르반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 아 이거 이번 건 좋아요. 이번 건 좋아요. 네 도발 빠진 거 보고 지금 대격권 쓴 거거든요. 어? 아 이게 이것도 아까 타워 밀다가 전멸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 근데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고주큐 살아서 빠집니다. 전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 쉔에게 그대로 이제 전멸을 활용하지 못해서 박치기를 못 맞춘 거죠. 맞췄다면은 저 아껴놨던 궁극기로 이제 쉔이 전멸 쓰고 도망가더라도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겠지만 결국 롤이 약간 턴제 게임이라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아까 탑에서 전멸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텀에서 쉔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드타워를 강하게 압박당합니다. 네 지금 체력이 절반 이하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세주아니가 와서 보고는 있지만 그냥 보고 있을 뿐 큰 저항을 못하고 있죠. 자 체력은 거의 5분의 1까지 깎아내리고 뒤로 한번 빠지는 바이탈리티. 자 드림즈는 탑에서 일단 귀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조커와 벤더 자 전력 노리고 있네요. 그쵸. 이거는 애초에 노리고 라인을 스왑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 보티오 교환하는 타이밍 보고 맞춰가지고 그냥 대놓고 치는 거죠. LCS에서 맨날 나오는 플레이입니다만 이기건 지건 탑과 바텀 라인을 스왑하는 데 있어서는 전력을 먹기 위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플레이가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기 힘든다고 느낍니다. 전력 먹는다고 해서 이제 타워를 무조건 미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초창기에는 전력에 대한 대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먹었다 1타워 이런 느낌이었지만 요즘은 좀 아니거든요. 적에 이어서 타워까지 밀어야 아 이득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차라리 용을 먹는 게 요즘은 이득이라고 봅니다. 용은 그래도 쌓아놓으면 배신하지 않거든요. 가면 갈수록 도움은 됩니다. 네. 자 이제 원피스에서는 드래곤을 챙겨갔습니다. 자 바다용이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전령을 먹고 타워를 밀어냈다 이러면은 이제 용을 먹은 팀과 전령을 먹은 팀 비교한다면 일단은 어디가 낫다고 타워를 보십니까? 민 팀이 유리하겠죠. 전령을 먹은 팀이 일단은 유리합니다. 일단은이에요. 어 이거 일단 이 교전부터 이거? 어? 오 혈사병 빠졌습니다. 좋고 굉장히 침착했는데요? 저거 전멸 쓸 수 있는 각이었거든요? 쓰지 못한 건지 참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배치기만으로 일단은 궁극기를 소모하게 만들었네요. 보통 저렇게 많이 움직일수록 잘 맞습니다. 일단 다 맞았네요. 예. 저게 원래 무빙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스킬 날아오는 타이밍에만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가장 무서운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렇게 헛스텝이 많아지면은 예.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대가 다가오면은 그대로 바로 옆까지 따라옵니다. 그냥 거리 계속 벌려야 되거든요. 자 일단 미드 쪽에서는 네, 계속 지금 서로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CS상에서는 뭐 큰 차이 없고요. 자 체력 좀 빠진 코즈큐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일단 미스테리오즈 몽키즈는 지금 타이밍부터 5대5 교전을 벌일 수 있다면 본인들이 유리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싸움 거리가 없어요. 일단은 그럼 궁 2레벨까지 기다려야죠. 블라디미르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면 미스테리오즈 몽키즈가 한 30분, 40분까지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키스가 이제 싸움 걸마나 껀떡지 싸울 거리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레드 버프 들어가는 거는 또 애매하거든요. 자 일단 벤더와 스티백은 탑쪽. 또 바이탈리티는 굳이 그런 걸 내줄 필요가 없어요. 성장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정면에서 꽝 붙는 건 불리하지만 이렇게 정글 이용하면서 정신없게 싸우는 건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거든요. 블라디미르는 정면에서 꽝 붙는 한타, 그리고 코르키는 약간 난전 스타일에 좀 더 강합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일단 태그 매치로 붙게 된다면 코르키 이길 만한 챔피언이 거의 없거든요. 만나서 몇 초면 한 명씩 잡히기 때문에 하나 잡고 포킹하고 다시 쳐들어가가지고 하나 잡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블라디미르는 상대를 한 방에 쓸어버리고요. 자 확실히 스타일의 차이가 크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네요. 자 어메이징. 자 좋고 더 안 들어가고 옆쪽으로 빠집니다. 자 탑타워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목표.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와 근데 밴더의 스킬 사용 타이밍이 오. 기가 막혔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계속 쫓고 있어요. 아, 술통. 아, 오. 술통이 아. 살짝 아쉽게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바이탈리티가 이득이에요. 네, 지금 탑에 5명이 투자됐거든요. 5명 투자돼서 브라움 하나 잡았습니다. 네, 퍼스트 블러드 챔피언 잡은 거고 바이탈티는 퍼스트 블러드 포탑을 챙겨갔거든요. 그렇죠. 포탑 포브를 가져가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텀 1차 타워까지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블라디미르는 백업이 늦습니다. 전령 뽑았고요. 이거 바텀 1차까지 가져갔네요. 타워 2개 대 타워 하나와 퍼블. 이건 타워 2개가 당장은 이득이죠. 당장은 이득이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기억이 났는데 네. 아까 용과 당장 전령을 사용해서 타워 하나 밑쪽 어느 쪽이 이득이냐, 당장은 당연하게도 타워를 민 쪽이 이득입니다만 가면 갈수록 용의 성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당장 타워를 미는 돈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사용할 돈을 땡겨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땡겨 쓴 만큼 이득을 불려내지 못한다면 큰 네.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타워 먼저 민다고 무조건 경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탑쪽 다시 한번 보시죠. 밴더의 궁극기 사용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미리 선입력을 해두다 보니까 제대로 사용되었죠. 그렇죠. 저게 빙하 감옥에 굳었을 때 빙하 진열이 나갔어요. 무조건 폭발로 밀쳐내려 했습니다만 뭐 마음대로 되진 않았고 결국에는 뭐 브라움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탈리티가 더 좋은 타워 이득을 챙겨갔다는 거고요. 그렇죠. 아 이번 거는 어떻게 보면 밴더 정말 위험했습니다. 저거 만에 하나라도 끊겼으면은
그대로 죽는 거였거든요. 다행스럽게 끊기진 않았고 일단은 미드 압박하고 있는 몽키스. 상대적으로 사람인지라 이동 속도가 빠른 스킬은 끊어내기 힘들죠. 네. 자 조코니 옆쪽에서 쳐다보고 있고 이제 뉴크덕 내려오다가 코즈크 만났습니다. 저 아직 너무 아파요. 네 압도적인 딜교환했고 전멸 빠진 코즈큐. 자 뉴크덕 따라붙어요. 쉔까지 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혈사병 쓰고 피용동이로 시간 벌고요. 근데 아래 조코도 와요. 네. 결국에는 전사. 그쵸. 이런 식의 싸움이 강한 게 바이탈리티거든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코르킨 1대1이 너무 강한 챔피언이고 블라디미르는 다대다에서 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싸운다면 코르킨이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더군다나 바이탈리티가 지금 훨씬 더 지원도 빨리 왔기 때문에 뭐 버틸 수가 없었죠 블라디미르는. 이러면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는 다음 한타에서 블라디미르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타 안 일어나면은 그대로 먼저 코르키가 2코어 3코어 띄우고 포킹하면서 압박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애초에 1레벨 밀리는 상황이었고 너무 많이 맞았네요 그날. 네 절로 그냥 안 가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에는 갔고 네 체내 단결된 의지에다가 네, 조코의 그라가스까지 오게 되면서 생존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네 코지큐의 고집이 보였죠. 그냥 위드로 돌아가는 쪽이 훨씬 더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탑 라인이 깨지는 게 너무 가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거든요. 뭐 하긴 그렇죠. 자 이제 스틸백의 날이 좀 내려왔고 두 번째 용은 지금 바이탈리티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탑쪽 라인 밀고 있는 키키스. 자 이제 바람용은 바이탈리티가 무난하게 챙길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바이탈리티가 그래도 확실하게 이득을 챙기는 거죠. 코르키의 레벨링에 블라디미르가 보탬이 되어버렸고 거기에다가 뭐 전령, 용 챙길 거 챙기면서 타워 개수 앞서고 있고요. 타워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타워 개수 앞서고 있죠 지금 3대2로. 자 이제 어메이징은 오 뒤쪽에서 키키스까지 왔습니다. 자, 이거 위험한데요? 빠졌고요, 대격변.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요? 오, 아! 내 비가 가보기 빗나갔어요! 정말 잘 피했죠. 그리고 쉔 오고 있고요. 지금 아래에서 조코도 위험해요. 배치기 아 네? 그렇죠. 배치기 쓰면 못 도망갔거든요. 그렇죠. 저게 판정상 옆에 챔피언이 있으면 못 넘거든요. 박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약간 미스테리즈 몽키즈 측에서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뉴크덕을 잡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네. 근데 스킬샷이 허무하게 빗나가 버리면서 잡지 못했는데 너무 아쉽고 이거 드림즈? 자 빙하균료 들어갔습니다. 드림즈 먼저 노리는 건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상황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벤더 계속 앞으로 네. 들어오고 있고요. 트런들이 서포터지만 서포터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자 그래도 잡아내긴 했네요. 예 네, 잡아냈습니다. 일단 시간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목표하던 성과는 이뤄냈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성과는 이뤄냈습니다만 이러니 저러니도 뭐 바이탈리티 입장에서 그죠.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앞에 대어가 있네요. 전멸 없는 블라디미르. 네 맛있게 잡아갔습니다. 꽁 대신 닭을 잡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앞에 꽁이 지나가죠? 왜? 그러니까 꽁 잡아가지고 지금 뭐 그대로 치킨 만들어 먹었어요. 어찌됐건 본인들에게 큰 이득이 되었습니다. 네. 두 마리 치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 쪽 CS 깔끔하게 챙겨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선 그냥 과감하게 앞에 많이 나와있는 드림즈를 노렸고 드림즈가 최대한 저항을 했습니다만 그냥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갔어야 살았을 수 있었겠네요. 괜히 본인이 트런들이고 강한 거 알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했다가 여기서 도발 들키고 죽었죠. 전멸로 피했어야 살아날까 말까였거든요. 예. 근데 저건 굉장히 안 좋은 데스긴 해요. 전멸을 들고 죽었다는 게 프로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기본적인 실수거든요. 똑같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도 전멸을 쓰고 죽는 쪽이 좀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 경기에서는요. 무의미해 보일지언정 그거는 컨디션, 반응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서 게임은 20분대를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는 2000골드가량 일단 바이탈리티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옆쪽에서 와드 하나하나 지우면서 바론 쪽 시야 주도권 잡고 있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자 정글 쪽에도 들어와서 와딩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래쪽에서 자르반이 라인 밀어놓고 있고 네, 쉔은 다시 라인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텀 쪽에서
뭐 케이틀린과 트리스타나의 템 차이가 조금은 나고 있어요. 이 정도 템 차이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한타 한 번으로 뒤집히는 차이이긴 한데 그보다는 미드의 템을 잘 봐야 돼요. 블라디미르가 두 번째 포... 에? 일단 뭐 이 교전이라고 하기도 힘든 일단 와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왜? 당장은 바이탈리티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 싸웠나요? 오 쉐이크가 왔습니다. 자르반 잘 봐야 돼. 그대로 가나요? 어 자르반이 옆에서 아쉬우니까 와드 지는데 아니 예? 너무 맞으면 안 되죠? 어? 술통 들어갔고요. 네, 카보차드는 뭐 그냥 장판판가요? 혼자 들어갔는데 예. 일단 맞고 나왔습니다. 살았으면 된 거죠? 이건 미스테리즈 목표지가 확실하게 불리해요. 혈사병이 제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 기창 정말 빗나갔네요. 네 유크덕의 포지션이 대박이었습니다. 옆에서 상대방이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견제를 넣다 보니까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스킬샷들이 좋게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득을 보지 못한 몽키스가 됐습니다. 일단 방금 교전이 일어났던 지역이 대형 참사 구간이긴 하거든요. 저기서 한타 일어나면 어느 한쪽이 크게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두 팀 다 발만 살짝 담그고 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네요. 자 이제 서로 상처만 입고 네, 전사자 없이는 끝났고요. 네 그리고 블라디미르의 경우에 지금 두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 루덴의 메아리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존야의 모래시계가 그만큼 늦는다는 거고 한타 한 번에 많은 걸 걸겠다는 거예요. 저 아이템 갖다가 한타 한번 망했다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는 이러니저러니도 블라디미르가 메인 딜러 중에 하나고 블라디미르가 어그로 핑퐁 최대한 하면서 스킬 한 번이라도 더 돌려줘서 상대 원딜러들 제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건 한 방에 못 터뜨린다? 그대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네. 자, 또다시 아까 싸움이 있었던 그 진영이죠. 또 들어와서 몽키스 쪽 와드를 하나하나 지워내고 있습니다, 바이탈리티.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시야장악인데 저게 너무 좋은 플레이예요. 서포터와 정글러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시야장악을 강하게 들어간다. 굉장히 좋은 플레이죠. 네. 항상 자주 나오는 실수가 서포터들이 혼자 와드를 깊숙이 박으러 가다 잘리는 거거든요. 후단계에선 당연히 함께 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쉐는 바텀에 계속 있고요. 자르반은 순간이동이 없고 쉐는 순간이동이 있습니다. 자, 키키스는 위쪽 라인 클리어하러 왔고요. 아래쪽은 지금 코즈큐가 막아주러 왔죠. 자, 이제 다음용 지금 바다용이고 시간 10초가량 남았습니다. 자 라인 쪽에 와드 한 건 지웠고 자 바이탈리티 아래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거든요. 코르키가 이럴 때 굉장히 무서운 게 견제를 너무 잘하는 챔피언이에요.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이니시에이팅이 나쁜 조합이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이니시에이팅 거는 것과 이렇게 맞으면서 급하게 이니시에이팅 거는 건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지금 우리 여금 드림즈 노려줘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탈진도 뺐고요. 네 드림즈가 제 아무리 튼튼한 서포터인 트런드를 골랐어도 지금 저만큼 템이 나온 코르키 앞에서는 무의미하거든요. 자 포지큐는 계속 바텀 라인 보고 있고 대치구도에서는 유크덕 선수가 계속 포킹으로 이득 보고 있습니다. 자 드래곤 체력 절반이라 뺐죠. 카부차다가 위쪽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못 건드려요. 네 드래곤 챙겼습니다. 바이탈리티 일단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는 꽝 교전 일어나나요? 일어나나요? 자 들어왔죠? 그쵸 그쵸 자르반 들어갔는데 키키스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거 조커 터트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조커는 애초에 버리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탈리티 딜러진들이 계속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때리면 돼요. 자, 탱커진들 원래 버리면서 원딜러들이 양반 노릇하는 게 바이탈리티 조합이거든요. 네. 자 일단 똑같이 챔피언상으로 1대1 교환입니다만 스펠 소모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체력 차이도 굉장히 심하죠. 예. 그럼 몽키스 다음 교전 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원딜 조합을 하게 된다면은 투원딜 외에는 전부 다 일꾼이라고 쳐주기도 뭐한데 그냥 앞에서 두 개 맞는 역할이거든요. 그 구도가 그냥 제대로 형성돼버렸죠. 일단 키키스가 들어갔는데 불 떴어요. 대기권을 어느 쪽에 사용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조커에게 쓸 수밖에 없었고 지금 딜러진들은 스트릿백 혈사병 빠지니까 바로 들어와서 딜하고 있거든요. 한타 최악의 구도였죠. 피해가 이거밖에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겁니다. 미스테리어즈 몽키즈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구도였어요. 자 교전이 한번 있었고 이제 수강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골드 차이는 좀 2700골드 정도 바이탈리티가 앞서고 있고요. 지금 3000골드까지 늘었네요. 그리고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의 조합의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기를 활용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궁극기가 천천히 1, 2, 3 연계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고, 바이탈리티는 상대적으로 난전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합류해서 마구잡이로 싸워도 센 조합이거든요. 미스테리어즈 몽키즈는 반드시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군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제대로 된 전투를 만들어야겠죠. 예. 그리고 그 전투에서 궁극기가 반드시 잘 스텝 밟듯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방금은 원 끝났습니다. 그렇죠. 원 하고 이게 4분의 1 박자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걸렸어요 지금. 원도 한참 걸렸어요. 네. 자, 그러가서 각 보고 있고 대치 대치기 빠졌습니다. 반대로 바이탈리티는 마구잡이로 싸워도 합류가 빠르다 보니까 일단 과감하게 때리고요. 블라디미르가 저런 각도로 오는 건 별로예요. 하지만 자르반이 이게 네. 빙하 감옥이 또 빗나갔네요. 정글러끼리 좀 스킬 뭐 스로잉 있었습니다. 어메이징이 진짜 어메이징하게 궁극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느낌의 어메이징한 궁극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어메이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메이징?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무슨 치킨 메뉴 이름 같네요. 자, 네, 유키 한 방에 좀 체력 반피 빠지고 지금 옆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좋고 옆에서 들어왔죠? 네. 또 이럴 때 맞는 게 드림즈예요. 아, 계속 드림즈가 네, 만만한 게 트러들이라고 네. 그냥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일단 한 대 붙잡고 때리고 봅니다. 근데 드림즈 또 죽었죠. 전멸 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키키스는 바텀 라인 밀고 있었고 바로 쪽 시야 잡았죠? 위치도 잡고 있습니다. 바이탈리티 지금 빙하 감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진짜 계속 잡고 있고 그냥 열죠. 왜 들어갑니다. 그냥 열면 되는 자, 거예요. 빙하균열 그렇죠. 들어갔고요. 끝났죠. 아, 큰일 났습니다. 어메이징 그냥 전사 그대로 바론이죠. 하필 혈사병도 빠졌네요. 와, 아 이거 그렇네요. 이러면은 변수를 어떻게 만드나요. 바론 못 막아요. 일단은 뭐 지금 타워적으로는 키키스가 열심히 밀고 있긴 한데 바론 먹고 타워 더 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바이탈리트가 일단 미스테리즈 몽키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타워 압박해야 돼요. 지금 저 바론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어졌거든요. 2차 타워 하나 주고 바론 가져가면은 남는 장사예요. 일단 뭐 바텀 1차, 2차 모두 지금 자르반이 밀어냈습니다. 자, 이제 지금 게임 시간 29분째 지나고 있고 바이탈리티는 지금 챙긴 버프를 활용해서 예, 타워 더 밀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바이탈리티가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골드 차이는 3000골드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코르키 지금 3코어 나왔는데 블라디미르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격대가 싼 아이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좀 땡겼었죠. 더욱더 아이템을 저 지금 공허의 지팡이까지 해서 지금 3코어 통이 된 거예요. 네. 공허의 지팡이가 이번에 나왔지만 공허의 지팡이와 벨트 비싼 아이템이 전혀 아니거든요. 3일체와 무한의 대검 롤에서 대놓고 비싼 아이템 상위권 아이템입니다. 네. 외로에서 비싼 아이템이라는 건 당연히 성능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예. 비싸다고 해서 뭐 브랜드값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성능으로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뭐 약간의 가맹점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가맹점비라. 예. 뭐 제가 우물, 있는 곳과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우물 할아버지가 약간 예. 그게 느껴지긴 합니다. 약간 뭐 우물 할아버지한테 사기 당해 보셨나요? 그렇죠. 어. 일단은 이제 이대로 바이탈리티가 천천히 압박하면서 그냥 쪼이면 돼요. 숨통을 쪼이면 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많이 맞고 그냥 빠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숨통을 조이러 가야지 본인의 숨통을 조이면 안 되죠. 자, 그 사이 6덤은 계속 지금 위쪽에서 라인 밀어 넣으면서 꼬집기 예, 위험해요. 절로 가면 안 됩니다. 일단 어메이징도 지금 꼬집기 위험해요. 예, 진영이 좀 안 좋은데요? 혈사병 아니 혈사병이 자꾸 이렇게 코즈큐의 혈사병이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의 한타에서는 90%의 진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한 궁극기거든요? 근데 그 궁극기를 저렇게 사용한다. 한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네. 저게 딜러진한테 탁 박혀가지고 근데 전장이 다 시키고 잡아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된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몽키즈. 이러면 저 아이템을 간 의미도 없죠. 저 아이템은 궁극기 사용한 뒤에 모든 딜을 순식간에 때려박으면서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데 네, 자르반? 이니시에이팅?
자, 옆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블라디미르 궁극기 없는데. 원, 투, 쓰리가 돼야 되는데 원, 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쓰리가 제일 강한 타격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각이 나왔음에도 키키스가 못 들어가고 서성이다가 일단 지금 참고 있습니다. 고즈키의 혈사병이 돌아올 때까지. 역으로 네, 지금 유우킬, 유우킬? 아, 네. 전멸 빠졌고요. 또 만만한 건 부트론들이죠. 또 전멸 들고 있고요. 예. 정말 트론들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다. 그나마 불이 죽는 게 제일 나은 거긴 한데 어이가 없죠. 아, 네. 자, 이 바텀 쪽에서 카부차도 넘어오는 거는 네, 한번 끊어지긴 했습니다. 결국 타워 못 지키고 그럼 2차 포탑까지 밀리고 있는 몽키스입니다. 골드 차이 확확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7천 골드. 그냥 바이탈리티는 바론 한번 먹으면서 경계 구화를 가져왔어요. 그러게요. 그냥 본인들이 가장 불리한 타이밍, 자연스럽게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의 실수로 넘어가게 되었고, 본인들이 스노우볼 굴리면서 이제 한타 꽝 붙는 것도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변수는 있어요. 마법 정력 아이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은장 시대를 제외하군요. 네. 미드 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미지 보세요. 네. 활발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유우키 전멸 쓰고 드림도 녹을 수밖에 없었고요. 쉔 넘어왔으면 유우키가 위험했었는데 자르바니 쉔 당겨드리지 넘어가는 거 끊었었습니다. 자, 일단 바론 버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이탈리티 이득이야 뭐 너무 알차게 챙겼기 때문에 이제 바론 버프 사라져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빠졌네요. 2차 타워란 2차 타워는 다 밀어놨거든요. 네. 들어와서 스틸백 굴렸습니다. 굉장히 잘 물었는데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싸움을 건 줄 알았는데 바이탈리티 있는데 들어가서 죽은 꼴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아, 또 만만한 게 드림스인가요? 그렇죠. 아니 만만한 게 살긴 살았는데 살았을 뿐입니다. 이대로 바이탈리티 다음 게임 밀고 들어오면 억지기 밀리는 거거든요. 방금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날카로운 판단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상대를 잡아내지 못하면 코즈키와 키키스의 고립만 남게 되는 거였어요. 원, 투, 쓰리가 아니라 원, 쓰리였거든요. 예, 상대가 그런...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이었습니다만 마무리할 딜이 부족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주요한 코즈키와 키키스가 죽고 말았고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게 생겼습니다. 예, 녹아요. 트리스타는 그나마 기둥으로 딜 막아줘가지고 어메이징 살았고요. 예, 하지만 옆에 유쿠덕이 보고 있어요. 자, 쌍둥이 포탑 깨졌고요. 남은 거 넥서스 뿐입니다. 그렇죠. 이거 점사하면 깨지죠. 예. 지금 마무리 직전이에요. 코즈키 부활에 왔지만 무시하고 넥서스 때려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야, 바이탈리티 몽키스를 3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타를 지향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고른 블라디미르였는데 예. 한타 다운 한타는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라인전조차 아니에요. 그렇죠. 치다 다니다가 뿌리고 다녔습니다. 혈사병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에 몽키스가 가지고 있는 한타의 조합의 힘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바이탈리티는 그냥 뿜뿜 하다가 이겼어요. 일단 블라디미르가 어떻게 보면 궁극기를 사용하기 쉬운 각이 아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사용해보는 게 맞았겠죠.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노우볼이 자연스럽게 굴러갔어요. 예. 이거는 분명히 미스테리어즈 몽키즈가 못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바이탈리티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미스테리어즈 몽키즈의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쉬운 모습이 라인전에 이어지는 교전 한타에서 특히 많이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이탈티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1세트에서는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니시에이팅이 강한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곰곰이 돌이켜보면 이니시에이팅이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당하면 당했죠. 그라가스가 와서 먼저 열어버리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스텝 제대로 밟지 못했고 궁극기 연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한타 내내 중반 이후부터는 마치 샌드백처럼 계속 맞다가 경기가 마무리됐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 경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스코어 자체는 퍼펙트 스코어가 아닙니다만 퍼펙트 스코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좀 무기력한 경기였어요. 그렇네요. 자, 과연 이대로 경기 마무리될지 아니면 두 번째 세트에서 몽키스가 좀 더 합이 잘 맞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2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